경남 통영 욕지도는 고구마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고구마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땅콩으로 유명한 제주도 우도는 종자가 퇴화해 생산량 급감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윤 기자입니다. 황토빛 흙밭에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해풍맞은 욕지도 고구마입니다. 땅이 척박한 욕지도는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구마 재배에 집중됐습니다. 식감이 밤과 비슷하고 특유의 단맛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역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욕지도에 불어닥친 고구마 바이러스병 탓에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지금 한 40%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씨고구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욕지도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는 2020년 220농가, 재배 면적은 75헥타르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150농가, 35헥타르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생산량은 900톤에서 400톤으로 3년 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병이 없는 모종, 즉 무병묘를 심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고구마 모종을 심을 경우 일반 모종보다 상품성과 수량이 20에서 3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 중에는 제주 우도도 있습니다. 우도 땅콩은 20년 넘게 같은 품종을 재배한 탓에 종자가 퇴화하면서 최근 생산량 급감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우도 재래 땅콩 특성을 살리고 수량성, 저장성 등을 높인 신품종 땅콩을 개발해 농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종자나 아니면 종묘 그리고 연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게 되면 생산량이나 품질이 감소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한 무병묘를 공급을 통해서 이런 생산량, 농가 입장의 생산량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진흥원은 우량 종자와 종묘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뉴스TV 고규입니다.